본격적으로 찐 거는 한 40대 접어들면서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갱년기가 접어드니까 더 심하게 찌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체중 때문에 하지정맥류 와서 다리 퉁퉁 붓지요. 허리 아프죠. 진짜 이러다가는 미용실도 얼마 못하고 그만두지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일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하게 불어난 뱃살의 원인은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가진 노력을 해봐도 살은 쉽게 빠지지 않았는데요. 남들 하는 다이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이게 다이어트 할때 잠깐 효과 보는가 했는데 이게 요요로 오는 게더 무섭게 찌더라고요. 2kg 빼고 5kg 찌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제가. 과거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했던 정민 씨.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계속 몸이 안 좋더라고요. 피곤하고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에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지방간 수치도 있다고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 생긴 염증은 만성 간염과 지방간을 불러왔고 급기야 당뇨까지 진단받은 상황. 매일 혈당을 확인하는 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상태. 당뇨하면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저희 외가 쪽에 이모, 삼촌이 가족력이 있으세요. 근데 저까지 이렇게 당뇨가 왔다 하니까 더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뇨는 인슐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인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비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비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기고, 또 저항성이 지속되면 혈관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방 저장을 늘리게 되고, 체내 내장 지방이 잘 쌓이게 될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회장님. 간만이야? 언니 근데 배가 전보다 더 나왔어. 그치, 나 이거 뭐야? 그건 어떡해. 나 아니지. 만삭이야. 나 내일 모레 마지막인데? 애 낳을 것 같은데. 어때? 이거 안 되지. 어떡해. 오랜만에 본 정미 씨의 모습이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무겁거나 막 어디 아파 이러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 요즘 한 40대 중반 오면서부터 만날 때마다 하나씩 느는 것 같아요. 자꾸 뱃살도 이게 빠졌다가 다시 훅 찌고 막 붓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오늘 보고도 놀랐어요. 살이 찐후 망가진 건강 때문에 매일 한숨과 걱정이 늘어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정미 씨. 체력이 많이 떨어진 듯 들어오자마자 몸을 누이는데요. 이게 갱년기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면서 엄청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정미 씨에게 다이어트는 미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숙제. 살을 빼고자 식단 관리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냉장고 속은 온통 다이어트를 위한 채소뿐입니다. 양배추 삶은 거랑 브로콜리 데친 거, 다시마 야채 쌈해서 먹을 건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찐다 그러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야채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소 그녀가 즐겨 먹는 다이어트 메뉴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쌈과 살짝 데친 채소들까지.
다이어트 의지가 돋보이는 정미 씨의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같은 메뉴들이지만 오히려 살이 계속해서 불어가는 탓에 다이어트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데요. 빵, 국수 이런 것도 못 먹고 맨날 이런 야채 종류 위주로만 먹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뭐 빠지는 것도 없고 너무나 변화가 없어서 내 노력에 비해서 뭐가 변화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